수많은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BTS가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아미인데요. 이번에도 BTS가 아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BTS는 페이보릿 듀오 그룹 팝록 부문을 비롯해 투어 오브 더 이어,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2012년 싸이 씨가 뉴미디어 상을 받은 이래 한국에서 본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7년 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페이보릿 듀오 그룹 팝록 부문은 조나스 브라더스, 패닉 앳 더 디스코 등 세계적인 그룹을 제치고 받은 상이라 더 의미가 있는데요. 스페니쉬 언어 계열을 제외한 비영어권 아티스트가 이 부분을 수상한 것은 최초라고 하네요. 시상식을 찾지 못한 BTS는 영상으로 소감을 대신했는데요. 6년 반이란 시간을 함께 지내오며 너무나 많은 꿈들이 현실이 됐다. 이 모든 것은 아미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BTS 본인들도 놀랄 만큼 최초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건 바로 아미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아닐까 싶어요. BTS의 원동력이 되는 아미들의 사랑. 감추지 말고 아낌없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세요.